잔잔 예진의 애티튜드. 제가 많은 또 숙제를 드리고 있군요. 아 장난 아니에요. 거의 전신 성형이라는 느낌이랄까. 중국 맞네. 사람들 와가지고 한국에 성형하러 온 느낌 정도. 전신 성형 느낌으로 네, 바꾸십시오. 그럼 훨씬 더 보기 좋을 것 같고. 장난 아니에요. 어쨌든 많이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네, 코칭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. 역시 제가 계속 여기서 뭘 했으면 제 안에서 계속 돌았을 것 같아요. 그쵸 그쵸. 네,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. 오, 감사합니다. 코칭이 좀 되셨군요. 아, 네, 표님 코칭은 정말 좋아요. 아, 네. 감사해요. 저도 좋습니다. 사실 뭐 이렇게 정답 없이 늘 준비해 오신 자료나 어떤 이런 보면서 저도 이렇게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저의 경험과 이제 노하우들이 저도 이렇게 나오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 신기한 것 같고. 그리고 강사님들이 이걸 반영해서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면 이것도 되게 뿌듯한 일인 것 같고. 네. 또 좋은 성과들이 나면 더 좋고. 네, 대표님 통해서 강의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게 돼서 진짜 올해는 정말 저 개인적으로 너무 의미 있는 해였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진짜 그 강사 독립 스쿨 한 게 정말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. 진짜요? 네. 좋네요. 1기라서 되게 영광스럽고 2기를 뽑아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못 뽑고 있어. 아 진짜 이거 2기를 다시 뽑아야죠. 내년 초에 강추예요. 강추. 강추 주변에 좀 추천해주세요. 강사가 네. 되고 싶은 분들. 네, 너무 진짜 대표님의 그런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대상자에 맞게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. 강사들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. 맞아요 맞아요. 네, 근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어요. 제가 이렇게 하고 또 막 컨설팅사에 좀 소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런 거 돌려도 괜찮을까요? 그럼요. 컨설팅사에다가 뭐 네. 이 프로그램 제안서? 네. 그럼요. 처음엔 그게 좀 더 나을 거예요. 네, 그게 더 빠를 것 같긴 해요. 네, 직접 강의 이제 기업에다가 다이렉트로 하는 것보다는 네. 컨설팅사에다가 또 좋고 아니면 그때 말씀드렸던 어떤 강사야 같은데 네. 또는 인사쟁이 카페 네. 그런 데를 좀 더 활용하시면 메일로 보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. 강사야 같은 데는 소통 강의 같은 거 등록을 네. 미리 강사로 등록해놓으면 네. 네, 알람으로 오거든요. 가입하셨어요? 네 가입은 했어요. 그러면 강사님이 이제 소통 쪽으로 하실 거면 네. 소통 그 카테고리를 거기다 체크해놓으면 문자가 올 거예요. 섭외가 글이 올라오면. 근데 강사님 이제 애니어그램 이런 쪽은 많이 안 하시는 거예요? 애니어그램 하기는 해요. 근데 이거를 소통 안에서 풀지 애니어그램 한다라고 얘기하면 니즈가 너무 많이 없어요. 그러면 여기 지금 프로그램에 애니어그램이 다뤄지나요? 네. 성격 유형별 이거 지금 여기서 세 가지 방법이 크게 애니어그램을 좀 간단하게 애니어그램 아홉 가지니까 좀 간단하게 요게 더 좀 그러니까 레벨 1 단계 느낌이거든요. 요게. 네. 요거를 제일 많이 하긴 해요.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강사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애니어그램이라는 그 인스타그램에도 브랜딩이 좀 많이 되어 있는 편이지 네. 않나요? 그렇죠. 네. 그래서 어떤 성격 유형 검사나 결국 그 성격 유형을 검사하고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고 MBTI며 디스크며 이런 거 하는 것도 잘 지내고 싶고 관계를 잘 맺고 싶은 그런 소통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. 다양한 그런. 네. 그래서 그걸 좀 많이 내세우시면. 그런 분야의 전문 강사로 그런 도구를 전문적으로 네. 다루는 강사라는 타이틀도 저는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. 물론 뭐 그것만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걸 다 활용하고 진단하고 강의를 잘할 수 있는 강사라는 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조직에서 소통을 다루고 팀빌딩을 다룰 수 있는 강사라는 거 네.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로 맞아요. 같이 좀 접목을 하면 좀 힘을 파워가 생길 것 같다는 느낌.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건 애니어그램이란 단어는 익숙한데 이런 타입별로의 그걸 모르잖아요. 네. 그래서 애니어그램의 프로그램을 아예 따로 만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건 사실 아예 좀 빠진 느낌? 강사님만의 주요 그런 것 한두 개 정도는 또 좀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물론
이런 느낌일 수도 있죠. 코에 걸면 코걸이고 맞아. 귀에 걸면 귀걸일 수 있지만 네. 또 내가 메인으로 가져가는 나의 그 핵심 키워드? 사실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. 나에게 네. 힘이 생긴다는 느낌이죠. 강사에게 네. 약간 기둥 같은 느낌? 근데 그게 강사님이 애니어그램이라면 애니어그램이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뭐 이런 소통이나 통 이제 뭐 어떤 팀빌딩으로 가도 되는데 어쨌든 강사님의 컬러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야. 정답은 없어요. 사실 제안서도 제가 코칭한 내용 플러스로 또 사실 강사님이 더 많은 제안서와 이런 걸 보다 보면 또 바뀔 건데 그동안은 저 이제 저도 한 이제 12년차가 되다 보니까 네. 많은 제안서를 보기도 하고 네. 저도 많이 작성을 하잖아요. 네. 그러면서 저단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지금 코칭을 해드린 것 뿐이지 네. 사실 정답도 없고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 네. 강사님도 앞으로 이제 계속 제안서를 업데이트도 하시고 네. 커리큘럼이나 강의 안도 업데이트 계속 하셔가지고 네. 더 이제 발전하시면은 훨씬 더 바쁜 이제 일정도 바빠지는 강사죠. 강의료도 몇십만 원 네.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네. 되실 거예요. 열심히 또 하시니까 네. 파이팅 해야죠. 또 이제 오늘 제안서 코칭을 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네. 어떤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? 그냥 요즘 빨리 강의를 많이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냥 그것만 좀 답답할 뿐이에요. 영업을 어떻게 지금 좀 하고 계세요? 그래서 뭐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거를 그래서 더 한 게 어쨌든 제가 조금 더 뛰어야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블로그도 또 막 열심히 하다가 지금 쉬고 있거든요. 블로그 하셔야 돼요. 네. 또 강의를 안 하니까 막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. 아니 저기 저 프로그램별로 하나씩 네. 나눠서 1일 1포스팅 해도 되겠구만. 아 그냥요? 그럼요. 강의를 무조건 해야지만 블로그를 포스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예전 것도 있고 사진도 있고. 네. 그리고 저기 프로그램 하나별로 하나만 가지고도 포스팅에 설명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. 아 그 대표님 너무 감사해요. 진짜 너무 도움 많이 됐어요. 아 저도 도움 많이 되셨다니까 너무 좋네요. 그 완성하시면 저한테 보내주세요. 네 그럴게요. 알겠습니다. 종료할게요, 강사님. 네. 그...